권호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 대표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방금 보도에서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권호현 부회장이 왜 갑자기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김상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 권호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부품 부문 사업 책임자에서 사퇴하고 동시에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와 의장직도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수행하고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권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다행히 최고의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결단과 투자의 결실일 뿐 미래의 흐름을 읽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해 새 출발할 때라 믿는다고 사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권호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를 맡아왔고, 2016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입니다. 권 부회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현재의 역할을 하고,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후임에게 업무를 넘겨줄 계획입니다. 권 부회장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기로 결심한 배경으로는 자신의 사퇴를 통해 조직 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권 부회장이 사퇴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권 부회장의 사퇴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잇따른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삼성전자는 현재 부품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권호연 부회장과 TV와 가전의 윤복은 사장, 스마트폰의 신종균 사장 등 3명이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권 부회장의 사퇴 결심을 시작으로 앞으로 윤복은 사장과 신종균 사장도 권 부회장과 함께 사퇴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특히 삼성그룹의 맏형인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 중 일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책임을 공감하고 물러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. 권 부회장이 삼성전자 조직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사퇴한 만큼 삼성그룹 전체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사장들마저 자진 사퇴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아울러 최순실 사태로 인해 삼성그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고 경영진의 사태를 계기로 대국민 인식 전환의 모멘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서울경제TV 김상윤입니다.